굿모닝 비트코인.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장성원입니다. 목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상승세로 출발하며 짙은 초록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 업비트 해킹 소식 때문에 잠깐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하며 5.21% 상승, 7,52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92% 상승한 가격 152달러에 거래 중이고 리플 2.7% 상승합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볼 수 있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204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6.5%로 살짝 높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탑10 코인들 테더를 제외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상승 중인데요. 비트코인 4.71% 상승한 7,531달러에 거래 중이고 이더리움과 리플 각각 3.35달러, 2.16달러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테더 미미하긴 하지만 0.7% 유일하게 하락 중입니다. 10위권 밖으로 넓혀봤을 때요. 레오와 테조스, 체인링크가 각각 0.48%, 1.09%, 1.26% 하락 중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네로 8.11%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거래 동향 확인하실 텐데요. BKEX 계속해서 1위를 지킵니다. 48.29% 상승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 거래량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빗썸 그 반대로 17.94% 하락한 거래량 보여주고 업비트 어제의 영향일까요? 181.82% 거래량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3.92% 상승한 880만 1,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2.1% 상승한 56,000원, 이더리움 3.24% 상승한 178,7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1.11% 하락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업비트에서의 거래량 정말 궁금한데요. 비트코인 전일 대비 4.09% 상승한 875만 4천원의 거래 중입니다. 디마켓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 110.74% 상승 중이고요. 되게 큰 폭 상승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 모두 상승 중인 가운데 디센트럴랜드 12 숍스가 쉽스가 89.58%, 50.39%로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아침이네요. 여타 알트코인들 큰 폭으로 상승 중이고 하락 중인 코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상승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어서 각종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어제 있었던 일이죠. 업비트가 암호화폐 입출금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해킹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서구 두나무 대표는 공지사항을 통해 오늘 거래소의 핫월렛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됐다면서 해당 이더리움은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또한 현재 핫월렛에 있는 암호화폐 전량을 콜드월렛으로 이체했다면서 입출금 정상화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 대량 이체와 함께 발생한 여러 암호화폐 이체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는 대량 거래 중 이상 거래는 이더리움 분이라면서 나머지는 업비트가 핫월렛에서 코드월렛으로 이체하며 발생한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나무 대표가 나서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응을 이런 식으로 발표했지만 업계와 투자자들은 여전히 업비트가 해킹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상거래임을 언급하며 빠져나간 이더리움 보유분을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것은 거래소가 의도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해킹을 인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킹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공식 입장을 놓고 봤을 때 해킹임이 거의 확실히 된다면서 두나무 자산 후 충당을 발표한 만큼 투자자들의 직접 피해는 없겠지만 거래소는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전체 유통량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은 약 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토큰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의 총 유통량 중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이더리움의 양은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큰 애널리스트가 지난 4년 동안 이더리움의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여름 전체 유통량의 약 20%인 2천만 개에 달했던 거래소 보관 이더리움의 양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 700만 개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크립토 포테이토는 최근 주요 거래소들의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암호화폐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지갑보다 오프라인의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출시될 경우 먼저 소매 결제용으로 사용되고 국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지낸 주시아오 춘이 전망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전일 한 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소매 결제 사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주시아오 춘은 국제 디지털 화폐는 국내에서의 소매 결제와 국제 금융기관들을 위한 국제 결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고 설명했고 이 두 가지 목표는 디지털 위안화의 서로 다른 기술적 디자인을 요구한다면서 중국은 소매 분야에서 디지털 결제 기능을 실행한 뒤 그 이후 디지털 위안화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스위스가 블록체인 관련 법률 개혁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관련 법률 마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제정될 법안들은 총 9건의 민법 및 금융시장 관련 연방법으로 스위스 정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2018년 12월 스위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선 필요성에 합의한 연방평의회는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에 맞는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 작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보고서에서는 스위스가 블록체인 기술 산업에서 선두 국가가 되는 한편 금융과 비즈니스 세계의 중심지로서 국가적 명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죠. 현재 스위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는 재산권의 전자적 등록 장려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분산 원장 기술 시설로 분류해 규제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짙은 초록불 켜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 기세로 지속된다면 최고 $8,100까지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좋은 소식 기다리며 하루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